안녕하세요.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부교재 해석 연습 15-3번 강의 들어옵니다. 자, 15-3번은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It takes 50% of energy. 자, 여기 take는 든다, 필요하다의 뜻이죠. 50%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To digest. 소화시키는데 a meal, 식사를요 meal, 식사 of 뭘로 된? fruit, 과일 vegetable, 야채 grain, 곡물 and nuts, 견과류로 된 if our meal consists 우리의 식사가 구성된다면 이 consist는 자동사로서 능동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자, 능동으로만 수동태 불가 of 그리고 전치사는 꼭 of를 쓰죠. 무엇무엇으로 구성된다. 요리된, cooked, 요리된, 그리고 and processed, 가공된, 과거분사죠. 그러한 음식들로 구성되면 our body will direct, 우리의 몸은 향한다. 이 향한다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어떤 기계장치가 빔을 쏴요. 빛을 쏴요. 그럴 때 direct를 쓰거든요. 향해서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쏟아낸다 정도가 적절할 거고요. Will direct, 쏟아냅니다. 약 about 80% of its energy, 그 몸의 80% 정도를 toward, 어디를 향해? 몸을 향해? Digest, 소화를 향해, 즉 소화를 위해서 Heavy meals, 좀 무거운 음식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은요 With fat and sugar, 예를 들어서 지방과 설탕을 하면 이러한 것들은 can take 걸린다 시간이 얼만큼 up to 뭐뭐까지 14 hours 14시간까지 걸려요 to digest 소화시키는데 take 시간 to이야 뭐뭐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다 forcing은 분사구문이죠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억지로 뭐뭐 시키면서 force a to 동사원형 forcing your body, 여러분들의 몸이 to work, 일하도록 시키면서, 뭐뭐 하면서 all through the night, 밤 내내, 그리고 early hours of the morning, 아침에 이른 시간에까지 쭉 이어서 no wonder, 이상하지 않다, 당연하다, no wonder 플러스 주어 동사, 뭐뭐 하는 건 당연하다 you are not full of energy, 여러분들이 에너지로 가득 차지 않는 건 당연하다 After a night's sleep, 밤에 잠을 잔 이후에 So, 그러므로 If you eat, 만약 여러분들이 먹으면 More raw fruit 좀 생이죠 raw, 가공되지 않은 생 과일과 vegetable, 야채를 더 많이 먹고 And less fat and sugar, 지방과 설탕을 적게 먹으면 You will regain, 여러분들은 regain 활력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다. You will regain. 회복할 것입니다. Some of, 어느 정도 that, 그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 lost, 잃어버린, 과거사에 잃어버린 energy를. Overeating is, 과식은요, a double attack. 이중의 공격입니다. On the bodies, 몸에 limited. 제한된, 과거분사죠? 제한된 자원, 뭐 어떤 자원? of energy의 자원에 not only로 시작되는 구분이니까 도치 구분이 되겠죠? not only, but also not only 동그라미 치고 밑에 but에 동그라미 치면 바로 A뿐만 아니라 B도 그렇다 자, not only does it cause 그것은 does는 도치 구분으로 나온 거죠 does it cause the body 몸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 to work, 일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근데 overtime 더 많은 시간이죠 overtime 시간 넘어서서 digesting food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분사구문이에요 소화시키면서 분사구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the extra weight 추가적인 무게죠 that we have to carry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 하는 carry는 몸에 지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지니고 다니는 throughout the day 그날 그 하루 종일 그런 무게는 saps, 소모시킨다 또는 약화시킨다 라는 뜻이죠 even more energy, 더욱더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more energy는 비교급이고요. 그리고 more은 even이 수식해주고 있죠. 강조. 그래서 비교급 강조의 even. even far, still not sure, but many는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내용 파악이 끝났습니다. 네, 차근차근 전체 내용 요약하시고, 그리고 구성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고, 문법 등등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피드백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